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랜차이즈에 관련돼서인데요. 프랜차이즈를 보통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변에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프랜차이즈는 요즘에 워낙 언론에서 많이 갑질, 그 다음에 어떤 뭐 수익률 저하, 그 다음에 폐업률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골라서 하면 오히려 개인 창업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선가 하면은, 일단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상권 분석이에요. 프랜차이즈에서 상권 분석을 해주게 되면 사실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자주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아무리 그 대기업의 상권 분석 뭐 팀에서 나와서 이제 상권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가본 장소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유동인구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뭐 거주 형태, 그리고 뭐 사는 연령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뭐 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팀보다 개인이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내 지역에서 한다면 말이죠. 내 지역에서도 동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하게 되더라도 어떤 그 상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프랜차이즈에 맡기게 되면 프랜차이즈 그 팀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가게 어떤 그 컨셉 같은 거를 일단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간판 굉장히 많거든요. 가게를 처음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쉽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그거 정말 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변수가 너무 많고 임대차 계약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계약서를 써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고, 나이가 조금 그 어리신 분들은 그런 계약서를 써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전방에 힘드실 겁니다. 단속구간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면 마진이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원두 가격이나 그 다음에 테이블에 놓는 그 테이블 보라고 하죠. 요즘에 종이로 나오잖아요. 그 광고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그런 것도 다 이제 돈이고, 그런 걸 꼭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컵이라든지 이런 거 뭐 인터넷에 비교하면 인터넷이 훨씬 저렴한데 본사에서 이제 구입을 하면 좀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데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물론 그게 모여서 쌓이면은 금액이 꽤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홍보 방법이에요. 주정차 위반 단속.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로열티가 나가는 부분도 내가 분명히 프랜차이즈를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미지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개인 커피숍이 이미지 광고를 하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그 컨셉이 구축되어 있고 TV에도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L 광고, 뭐 드라마나 영화 그런 곳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인지도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광고 자체를 내가 뭐 특별히 우리 어느 동네에 어느 커피숍 무슨 점 요런 점에 대해서 컨셉을 정해 가지고
이미지 광고를 이제 동네 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해도 좋지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여기도 문 닫았네. 프랜차이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아, 여기 커피숍은 어떤 분위기다. 어떤, 어떤 음료가 가장 유명하다. 어떤 거는 뭐 어떤 모델이 광고를 했다. 뭐 이 프랜차이즈 딱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드라마나 요즘에 드라마에서 사실 뭐 PPL 그냥 뭐 그 로고 한번 나오고 뭐 브랜드 한번 보여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브랜드를 드라마에 삽입을 해버리죠.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광고들이 사실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광고죠. 내 개인점 하나 노출하자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해줄리 만무합니다. 본사에서 계약하는 걸 보면은 광고 계약비가 개월수로 하거든요. 보통은 뭐 16부작 드라마나 뭐 20부작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단위로 많이 하더라고요. 6개월 단위 해가지고 계약서 보니까 거의 억 단위예요. 3억, 4억도 들고. 그 대신에 이제 브랜드 자체를 그 드라마에 삽입을 시켜버려요. 그 브랜드의 주인공들이 그 브랜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가 어떤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브랜드 자체가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가게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업종이 뭐 커피숍이면 커피숍, 음식점, 뭐 술집, 그 다음에 뭐 고깃집, 뭐 아니면 뭐 액세서리점, 뭐 보석점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요즘에 드라마에 거의 다 그런 PPL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버리면 요즘에 게임 회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임 회사도 드라마에 삽입되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들이 구축이 되어 버리면 가게를 운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나가는 그런 커피숍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도 많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개인 커피숍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커피숍이 있으면 보통은 브랜드 커피숍에 많이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요. 뭐 속된 말로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죠. 뭐 밥집도 비슷합니다. 지나가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브랜드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조금 대기업 유명한 그런 어떤 밥집 있고 개인 밥집 있으면 내가 블로그에서 맛집 검색을 해서 개인점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발길이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손님들의 매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이유는 사실 뭐 그냥 단순하죠. 아 저기는 뭐 내가 적어도 실패하진 않을 거야, 아, 돈 값어치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 손님들이 찾아가는 거죠. 예, 커피든 뭐 식당이든 그런 부분에서 로얄티가 다 책정이 되는 거고 단속 구간입니다. 물론 무리한 로얄티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지양해야겠지만 프랜차이즈는 신메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 술집들은 신메뉴를 빨리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빨리빨리 테스트해보고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가게 운영이라는 게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 보통은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지치거든요.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렇게 지치게 일을 하다 보면 신메뉴에 관련된 사항들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꾸준한 어떤 기간에 신메뉴를 계속 개발해서 내면은 가게 운영의 매출 향상에 확실한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신경 쓰기에는 가게 운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신메뉴를 내주죠. 정기적으로 신메뉴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뭐 신메뉴가 나오면은 사실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 또 그에 따른 교육비가 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테스트 해보고 또 메뉴판에 그냥 텍스트만 적혀있는 메뉴판이면 사실 반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림이 같이 있는 메뉴판이라면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내가 사진 찍는 기술이 없으면 또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비용을 무시 못합니다. 또 시간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뭐 알아서 메뉴 교육도 해주고 재료 그다음에 손질법 메뉴판에 반영해서 메뉴판 속지까지 다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죠. 항상 변화하는 가게를 이끌어야 되는데 모든 가게들이 단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들도 단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골들이 왜 떨어져 나가냐? 단골들이 자기 어떤 그 신변상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 활동 범위가 이 가게 주변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뭐 다른 좋은 경쟁점이 출현해서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맛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게가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사실 그 변화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메뉴 변화입니다. 손님들이 바로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그런 메뉴 변화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 아, 이 가게에는 새로운 메뉴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내 입맛에 맞는 메뉴가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참을 안 오던 손님들도 아, 이 가게는 메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은 가봐야지 라고 뭐 6개월 만에 한번 오기도 하고 1년 만에 한번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번 발길을 끄는 식당은 가기가 쉽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 손님들 머릿속에 아, 이 가게는 뭔가 계속 변화하는 가게야 뭔가 계속 바뀌고 있어 내가 항상 갈 때도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오게 되거든요. 왔는데 또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좋아들 하시죠. 대신에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뭐 만약에 뭐 300개, 400개, 500개 정도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포스에 그 잘 찍히는 메뉴들은 항상 남겨놓고 하위 이제 메뉴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신메뉴로 대체하고 그거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의 입맛에 이렇게 맞춰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그게 조금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잘 나가는 어떤 그 메뉴인데 지방에서는 잘 안 나가는 메뉴라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에 이제 매장이 많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을 뭐 감안하더라도 계속 살아남는 메뉴들은 살아남습니다. 이게 데이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맛있는데 왜 없어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점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신메뉴는 프랜차이즈는 홍보물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로고도 있고요. 원하면 본사에 요청해서 그 로고 소스 파일, AI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점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로고를 만드셔서 로고를 만드셔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만 할 것도 아니고 적어도 1년, 2년, 3년 할 건데 그 로고로 지역 주변 손님분들의 이미지를 조금 각인시키는 게 좋습니다. 사실 로고 만드는데도 크게 돈이 들지 않거든요.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로고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저 뭐 그냥 쉽게 요즘에는 뭐 크몽이라는 사이트 뭐 재능기부 사이트에서 한 5만원 정도면은 돈을 주고 로고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물론 뭐 심볼이 들어가고 뭐 어떤 폰트도 조금 새롭게 하고 싶고 그러면 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5만원에서 10만원 내면 로고 하나 제작하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로고를 만드셔서 홍보를 하는 게 좋고요. 프랜차이즈는 자동으로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물이 내려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아니면 메뉴판에 삽입하는 어떤 뭐 A4 전단이라든지 뭐 명함도 그렇고요. 꾸준히 그냥 홍보물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빠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에 어떤 나쁜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약처에서
어린이 보호 뭐 발표를 했다. 그러면 우리 매장에서 쓰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재료하고는 다른 거야. 근데 손님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사에서 TV나 신문에 광고를 때린다든지 알려주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른 재료를 씁니다. 저희는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매장으로 이제 발송을 하죠. 발 빠르게. 그런 것 때문에 매출이 타격을 입으면 어쨌든 본사도 큰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점에서 손쉬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점들은 그걸 이제 신경 쓰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진 그냥 예, 안 하고 계세요. 좀 써붙여 놓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써붙여 놓고 그냥 장사합니다. 근데 손님이 이제 없으니까 아, TV에서 이런 게 나와서 손님이 없구나 한탄만 하고 계시고 그런 건 좀 아쉽죠. 그런 것들을 보면.